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내 차에서 이렇게 내 영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뷰보다는 밖에 이제 놀러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내 강아지 소리 들리죠? 내 강아지와 함께하는 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펜션 이런 곳 가는 게 아니라 글램핑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가 강아지들이랑 같이 뛰놀 수 있도록 특화된 글램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노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담아보도록 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막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장비들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는데 여기에 애견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잠깐 네, 크롱이를 바닥에 풀어주려고 합니다. 뭐지? 네, 여기 네, 여기 애견 놀이터 되게 조그만 것 같죠? 그런데 왼쪽을 딱 돌리면 네, 엄청 넓습니다. 여기는 서산 휴게소라고 해요. 중간에 오다가 휴게소가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휴게소를 이렇게 딱 들렸는데 생각보다 여기 작아가지고 아 좀 별로다 싶었는데 안에 딱 들어오니까 완전 강아지를 위한 휴게소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펜션에 도착을 한 다음에 주차를 하고 네,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와, 엄청 좋아요 진짜. 일단은 지금 막 도착을 해가지고 네, 짐부터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착한 다음에 짧게 네, 여기 리뷰를 해드리게 되면 글램핑장이 있는데 글램핑장에 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렇게 반대쪽에도 네, 글램핑장이 있는데 저쪽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이쪽에 세 군데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 빨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늘 네, 그늘이 있어가지고 나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녁이 되면 좀 약간 추워지나 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강아지들과 함께 수영장을 가면 네, 좋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수영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아지 수영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영하고 있어. 가보세요. 우와 잘한다. 나 수영하듯이 한다. 오. 우와. 오. 우와 우리 크롱이 잘한다. 그리고. 야, 일로 와. 크롱이야. 가자. 오, 가자. 일로 와. 크롱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가? 거기 아니야. 일로 와. 크롱 일로 와. 이리 와. 일로 와. 크롱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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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크롱이가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수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능인가봐요 강아지에.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수영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를 아이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크롱 일로와. 얘를 잘 오고 있습니다. 네, 물속에 물속에서는
네, 요렇게. 일단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을 딱 왔는데 수영장부터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펜션을 가거나 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강아지가 뛰놀기 좋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개 아빠로서 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글램핑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영도 갔다 왔고 네, 저희가 묵을 네, 글램핑 장을 한번 짐벌을 활용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 more sunny days, no more sunny days. I got a heart that won't behave. I got a mind gonna make me insane. . 날씨가 엄청 흐릴 것 같다라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 영상을 남겼으니까 바비큐 먹기 전까지는 좀 가볍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놀고 나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를 이제 먹으려고 세팅을 딱 해놨거든요. 역시 그냥 이 카메라로 그냥 바베큐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약간의 네, 영상미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찍은 고기들 그 다음에 이 바베큐 환경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베큐까지 맛있게 먹고 네,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캠핑
글램핑? 그런 거에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카포트까지 챙겨왔거든요. 밤에 이제 모카포트 딱 내리면서 흔히 말하는 불멍, 네, 그것까지 하면서 아, 여유롭게 밤을 보내보자,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벌레들이 이 글램핑장 안으로 막 침투를 해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지금 온몸에 모기가 물려있는 상태이며 벌레들도 지금 간신히 쫓아냈어요. 여기 먹을 것들도 급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맛도 없어요. 낮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괜찮았는데 아,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낮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네, 텐트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 하루를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 이런 캠핑? 글램핑? 네,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일단 내일 아침 한번 돼보고 다시 벌레가 없어졌을 때,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려고 했는데 어제 알러지 때문에 눈이 좀 많이 부어있어요. 흰자가. 그래서 일단은 씻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밖에서 자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왁스랑 스프레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네, 지금 약간 안 씻은 느낌이 나긴 했는데, 네, 지금 다 씻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온 장비들, 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은 뭐 아이패드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노트북, 역시 노트북도, 네,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용량을 꽤 큰 걸로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만짜리를 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하루 정도는 걷더니, 네, 충전하면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브 카메라로 알파 5100 이렇게 갖고 왔고, 여기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1800 렌즈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서브로 사용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네,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제 배터리를 이렇게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사용을 못했고, 그 다음에 삼각대들, 여기 조비 고릴라 포드 하나 이렇게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일반 삼각대, 이걸로 사진 찍으면서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네, 협찬을 받은 제품이긴 한데 미러리스용 짐벌, 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드럽게 막 나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페이유 짐벌로 다 촬영을 했었습니다. 짐벌 같이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페이유 포켓, 이번에는 사용을 안 했는데 이런 게 조그매가지고 급할 때 사용하기 괜찮은, 네,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로웠으면 막 ASMR 이런 것처럼 막 녹음해가지고 여기 환경을 녹음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벌레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네, 하나도 사용을 못했네요. 네, 루퍼 백팩, 이거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한 번은 진행을 했었죠. 여기 있는 모든 짐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다니게 되면 항상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액세서리는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이쪽 안에다 이렇게 붙여서,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전면에 멋진 다 들어가고, 뒤쪽에는 전자기기 넣어놓고, 또 이게 확장할 수 있는 지퍼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여행 다닐 때 딱 기본 세트. 이렇게 해서 제가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장비, 네, 그런 IT 전자기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약간 정신 없었던 뭐 여행 브이로그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 이걸로 해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역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 그리고 이런 브이로그 영상들로 가끔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